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데요. 광역소각장 부지는 5월 중으로 모두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인천시가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 영흥도 일대 약 89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대금은 617억 원.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한 인천시는 영흥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흥도 주민들은 매립지 조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주민과 협의를 마무리한 후 매립지 조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할 거고, 당분간은 저희가 어떤 절차보다는 영흥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영흥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일 초점을 두고. 인천시는 광역소각장 부지도 5월 안에는 확정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천 광역소각장 공동사용 여부도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천 광역소각장 공동사용이 불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부천으로 가는 부분은 아직도 계속해서 잘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부천 소각장이 만약에 뭐 잘못됐을 경우 뭐 지금 부평하고 계양 쓰레기가 송도 지역이나 어디 이 청라 지역 지금 청라 소각장으로 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 주민 설득이라는 큰 관문이 남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